껍질 가장자리도 아주 아삭하고 향이 있어요. 어우, 두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껍질 두께가. 야, 대박이다. 어우, 껍질까지 먹게 돼. 어, 배불러. 다 못 먹겠어.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갖고 온 풀꿀팁입니다. 수박을 다 심었는데요. 수박을 심으려면 두둑의 폭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수박의 줄기가 한 7m 정도 크니까요. 보통 농가에서는 한쪽에 심어서 줄기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죠. 돌려서 이곳에다 착과를 하는데 저는 좁은 면적에서 기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포도농굴이 있는데요.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곳에다 망을 설치하고 덩굴을 바닥에서 한 바퀴 돌려서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맛있게 수박을 잘 먹었는데요. 올해도 한번 지난해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특히 수박이 좀 값이 많이 비쌌죠. 거의 뭐 한 2만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텃밭에 이 정도 한 줄 정도 수박을 심어 놓으면 가족이 실컷 먹을 양이 나옵니다. 보통 수박 한 주에 수박을 두 개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큰 수박일 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거 애플 수박, 지금 반은 애플 수박이고 반은 일반 수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5개, 6개 정도는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플 수박을 한 10주 정도 심고, 그 다음에 일반 수박을 한 10주 정도 심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넝쿨 재배로 애플 수박을 기르고 일반 수박도 올해는 넝쿨 재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수박을 넝쿨 재배를 했는데요. 올해는 일반 수박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수박은 이제 줄기가 나오면 보통 아들 줄기 두 개를 기르거든요. 아들 줄기 두 개를 길러서 한 줄기에 수박을 하나씩 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달리는 건데요. 마디수로는 한 15마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수박을 답니다. 15마디 안쪽으로 들어오면 과일이 좀 작습니다. 수박이 좀 작고 대신 당도는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15마디에서 점점 멀어져서 20마디까지 가게 되면 수박은 커지지만 당도는 좀 떨어집니다. 보통 뭐 12마디에 다시는 분들도 있고 15마디에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로 20마디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마디 범위 안에서 수박을 착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수박 수확은 착과가 된 지 한 40일 기준으로 수확하게 되는데요. 텃밭 농가에서는 수박이 익은 것을 알기가 좀 힘들잖아요. 실제로 텃밭 농가에서 알아보긴 쉽지 않아요. 뭐 무늬가 선명하다는 등, 배꼽이 들어갔다는 등, 꼭지에 털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있지만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착과 시기를 알고 40일에서 45일 사이, 그 정도면 완전히 숙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잘 정확하게 계산해서 따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겉 모양을 보고 두드려 보고 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20줄 심어서 실컷 한번 먹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접목한 애플 수박을 심었어요. 접목한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접목이 잘못돼서 바람이 부니까 이 접목 부위가 부러진 것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싹이 꺾이고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사 먹고 수박 실을 꽂아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달린 겁니다. 대신 이제 이 수박들은 좀 거의 여름이 끝날 무렵쯤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늦게 꽂은 건 이만하고요. 일찍 꽂아 놓은 것들은 이만큼까지 성장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이건 일찍 심어 놓은 겁니다. 네. 이 일찍 심어 놓은 것들이 지금 한 빨리 성장한 건 그렇고 지금 한 늦게 한 것은 한 요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크진 않아도 재밌게 먹을 만. 조그만 수박은
아주 껍질이 애플 수박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얇아요. 껍질 아주 얇으면서 네, 아주 잘 익었네요. 맛은 어떨까요? 오우 달다. 아, 껍질이 메론보다 얇네요. 네, 손가락 두께 반도 안 되네. 진짜 맛있네요. 복수박은 이렇게 좀 길쭉하죠. 애플 수박은 작은 것이 동글동글합니다. 자,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서 길쭉하게 크는 것은 복수박입니다. 자, 예, 지금 수박이 예, 복수박인데 굉장히 튼실하게 열렸죠, 그죠? 예, 지금 이 무게 때문에 수박이 떨어질까봐 지금 고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고리 안에 가득 차도록 지금 수박이 맺혔습니다.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라주고요. 자, 껍질을 빼내. 자, 무겁습니다. 자, 이만합니다. 복수박이. 굉장히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따야 되는 수박이 보입니다. 자, 옆에 지금 매달아 놓긴 했는데요. 무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서 이 줄이 버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여름에는 이런 열매 채소를 따는데 예, 기쁨이 있어요. 예. 봄에는 한 5월 달부터 6월까지는 쌈채소에 즐거움이 있다면 지금 7월, 8월은 예, 열매 채소를 수확해서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수확한 예, 오이 한 9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참외 7개 수확했고요. 그 다음에 수박 하나 수확했고 호박 4개 수확했습니다.